K-히스토리 정유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정권의 남침으로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 명 중 군인, 민간인 사상자가 무려 50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전쟁고아 10만, 이산가족 1천만 명으로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피해를 낸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었다면 김일성이 그렇게 쉽게 남침하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군은 6.25 전쟁 정확히 1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왜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배경으로 국회 불합치 사건이 지목됩니다. 오늘은 1949년 국회 불합치 사건을 조명합니다. 8.15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은 1948년 말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우리도 물러났으니 미국 너희도 남한에서 철수해라 하는 시위였죠.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의 철수는 군사적으로 천지 차이입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언제든 다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습니다. 소련이 옆집이라면 미국은 산 넘고 물 건너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6.25 때 북한군은 소련의 막대한 무기 지원을 등에 업고 파죽지세로 대한민국을 점령했죠. 소련군 철수 후 김일성 정권과 남한의 공산당 세력은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압박했습니다. 당시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공포돼 남한에서 활동하던 공산당, 즉 남로당이 불법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합법투쟁.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공산당이 아닌 척 가장하며 신생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목표로 삼은 곳이 바로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의 초대국회, 즉 제헌국회였습니다. 남로당의 국회 공작 책임자는 이사혁이었습니다. 하사복이라고도 불렸습니다. 1948년 12월 말 난파된 이삼혁은 국회 소장파의 중심이었던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 노일환 그리고 이문원 두 명의 국회의원을 포섭해 1949년 2월 남로당에 가입시켰습니다. 이삼혁은 2월 27일 서울 삼각동 보원관에서 이들을 만나 첫째, 국회의 미군 철퇴안을 상정하라. 둘째, 상정이 어렵거나 부결되면 즉시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군 철퇴를 주장하는 진언서를 제출하라. 셋째, 미군 철퇴안에 찬성하는 연판자 100명을 확보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지령대로 국회 부의장 김약수와 노일환, 이문원이 중심이 돼 국회의 외국군 철퇴안을 상정했지만 두 번이나 부결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지령, 1949년 3월 3일 서울 서린동 평화옥에서 노일환과 이문원이 교합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미군의 철퇴를 요망한다는 진언서를 유엔 한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3월 16일까지 국회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3월 22일에는 서울 안국동 음식점으로 기자들을 불러 미군 주재하에서는 진정한 민주적 통일은 없고 미군 주재하의 통일은 새로운 분열을 내포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6월 17일 오전 9시에는 서울 청진동 144번지 김약수 국회 부의장 집에 모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김약수는 덕수궁에 있는 유엔 한국위원회의 하이만 사무국장을 찾아가 우리 62명의 의원은 미 군사고문단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서한을 전달합니다. 당시 미군은 이미 4만 5천 전 병력이 6월 말에 철수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도 남은 군사고문단 400명마저 나가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던 1949년 4월 서울시경 사찰과 수사진이 서울 충무로 2가 55번지 남로당 특수조직부를 급습했습니다. 쏟아져 나온 정보 보고 문건 중 주주총회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암호로 표시된 이른바 주주들의 활동 상황과 발언 평가를 담은 문서였습니다. 수사진이 전신 망고 끝에 암호를 풀고 보니 바로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원내 활동 그리고 국회의원 30여 명의 이름. 특별수사본부 오재도 검사는 김약수 등 의원 13명을 검거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이 남로당과 접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증거는 여성 공작원 정재한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수사진은 평소 미군 철수를 유난히 강조하던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김옥주 의원이 남로당 중앙위원 이삼혁과 연결돼 있고 이삼혁의 배후에는 박헌영의 비서 박시연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박시연의 애인 정재한이라는 중년 여성을 주목했습니다. 정재한은 포목장서로 가장해 북한 땅 개성을 자주 오갔습니다. 사실 그녀는 남북을 오가며 암호 문서를 전달하는 남로당 레포, 즉 연락원이었습니다. 수사진은 정재한을 체포해 암호 문서를 압수했고 3일 만에 해독에 성공합니다. 바로 북한으로 도피해 있던 남로당 우두머리 박헌영에게 이삼혁이 보내는 보고서였습니다. 미군 철수를 위한 지령을 이문원, 노일환 등에게 내렸다는 것. 김약수 등 의원 10명을 국회 공작의 중심으로 삼아 미군 철수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부결됐고 대신 의원 62명의 연판장을 받아 유엔 한국위원회에 진언서를 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암호에 노일환은 한, 이문원은 산, 황윤호는 윤 등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1949년 국회 뿌라티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기 위해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던 소장파 의원들을 국회 뿌락지로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체포됨으로써 국회에서 반민특위 폐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친일파 청산이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5월 26일 북한 정권 기간지인 노동신문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민족의 용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신념과 절개를 목숨 바쳐 지킨 성스백 동지의 결사적인 투쟁을 두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스백이 1948년 가을부터 남조선 괴뢰 국회 공작에 힘을 넣었다. 국회 부의장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정치 포섭하는 데 성공하여 외군 철폐 요청안과 남북 화평 통일안을 발족해 함으로써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었다. 성시백은 북한 노동당 소속으로 남한에서 거액의 공작금을 주무르며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을 매수 포섭한 인물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회 프락지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북한 정권이 오히려 이 주장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한 일이 맞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조작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여성 공작원 정재한도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재한을 신문했던 김호익 총경의 수사일기에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북 문경이 고향인 정재한은 14세 때 이전복과 결혼, 28세에 서울에 이사 온 후 30세에 과부가 되어 빈대떡 노점을 하는 등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던 중 47년 10월 하순 남로당원 전구하가 집을 구해주고 생활보장을 해줄 테니 남북 연락을 해보라고 권해 이에 응하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을 아지트로 남북 연락을 했다. 조작서를 제기한 이들은 개성에 있던 박헌영이 남한 신문만 봐도 뻔히 알만한 내용을 암호로 만들어 정재한의 음부에 넣어 전달했다는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재한에게서 압수된 비밀 보고 문서에는 누구누구를 핵심부로 구성했고 소비된 자금은 총 얼마이고 누가 열성적으로 투쟁해 27명을 확보했고 누구는 6명을 확보했는데 단독 1명이 서명을 취소했다는 등의 신문에 도저히 날 수 없는 은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김호익 총경의 수사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재한은 목석이라도 된 듯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우리는 차마 당신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소. 당신 스스로 꺼내 보이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 정은 체념한 듯 생리대처럼 차고 있던 것을 속바지에서 꺼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노심초사 추적했던 연락 문건이었다. 설령 국회 뿌락치 사건이 친일파를 청산하던 반민특위 폐지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일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국회에 대한 공작이 있었다고 스스로 자랑함으로써 국회 뿌락치 사건 조작설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뿌락지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던 1949년 8월 12일 충격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던 김호익 총경이 남로당원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남로당 특수행동대원 이용훈은 권총을 찬 채 내무부 치안국 고관의 가짜 명함을 가지고 김호익 총경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김 총경이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권총 7발을 연속으로 쐈고 김 총경은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한 시간도 못 돼 숨지고 말았습니다. 체포된 이용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민의 이름으로 반동을 처단한 영웅이다. 나는 사형받아 죽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의 재판 노름이 끝나기 전에 이 나라는 반드시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헛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인 9월 30일, 이용훈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1월 처형됐습니다. 공산주의가 침투하면 잘 사는 조국을 만들 수 없다는 신념에 불탔던 김호익 총경.
31살의 아까운 나이에 희생됐지만 이 사건은 남로당이 이를 가로막는 수사진을 제거해야 할 정도로 국회 포섭 공작을 중시했고 이미 깊숙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총경이 쓰러진 지 석 달 뒤인 1949년 11월 17일 국회 프라치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50명이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이 참여해 1950년 3월 15일까지 넉 달간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중 박윤원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6월 25일 취조 시에 나는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 내에서 우리 소장파가 한 행동을 암호로 이북에 보냈다니요. 아, 우리 이름이 다 암호로 돼 있고 행동이 일일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적부의 장난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고 이용당한 것인지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형무소에서 탈출한 이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장악이라는 목표는 미수에 그쳤지만 국회의원들을 포섭해 미군 철수를 압박한 남로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심장부까지 침투했던 남로당. 과연 북한으로 넘어간 김약수 등 국회 프락치 사건 관계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6.25 전쟁 발발 9일 후인 7월 4일, 서울은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청 자리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울 지도부로 노동당 군사위원회 결정이 하달됐습니다. 김일성 특별 지시로 남한에 있는 요인들을 모셔오라는 일명 모시기 공작이었습니다. 국회 뿌락지 사건 주역들도 이때 대상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탈출해 집에 은신해 있던 이들은 연락을 받고 성남 호텔로 집결합니다. 공산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 뿌락지 투쟁을 반미 투쟁, 미군 철수 투쟁, 그것도 이승만 통치 심장부인 국회에서의 투쟁으로 높이 평가하고 반미투쟁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인정한다. 당신들을 민족진영 지도자로 예우하고 독자적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 김약수, 노일환, 강욱중에게는 조국 전선 선전부, 황윤호, 김병회는 조국 전선 조직부, 임원원, 최태규는 평양시와 평안남도 소비조합 부위원장, 김옥주, 배중혁에게는 생산협동조합 중앙위원회 부장직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북한 정보요원들의 집요한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신변을 보호해준다는 구실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예우해준다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국회에서 큰 활동을 했고 감옥살이까지 했으니 북에 오면 큰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 이럴 줄이야. 그리고 1952년 말 박헌영과 남로당에 대한 숙청바람이 몰아닥쳤을 때 첫 조사 대상은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남한에서의 사상, 행동, 소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진을 빼고 피를 말리는 조사였다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고 쏟아지는 질문과 비판을 감당하지 못해
알아눕는 자가 많았습니다. 급기야 김일성 정권은 박헌영의 죄상에 대해 서명하라고 위협했고 남로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록 풍문이라도 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써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남로당에 연루돼 대한민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이번엔 북한 정권에서도 남로당과의 관계를 자백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국회 프라치 사건의 두 주역 노일환, 이문호는 1958년 평안남도 양덕군의 특별 강습소에 수용돼 강압적인 사상교육과 힘겨운 육체노동과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입소한 사람 대부분이 병원에 실려가거나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지옥같은 곳이었습니다. 국회 프라치 사건 관련자 중 최대 거물 김약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1922년 사회주의 단체 북풍의 조직, 1926년 제1차 조선공산당 조직 혐의로 체포, 1948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 및 초대 국회 부의장 선출. 쟁쟁한 경력을 자랑하던 그는 월북 후 북한 정권 외곽을 맴돌다 반 김일성 운동에 가담했고 1959년 반당 반혁명 분자로 지목돼 숙청됐습니다. 평안북도 벽지로 추방돼 노동에 종사하다가 1964년 1월 10일 사망했습니다. 닥쳐올 운명도 모른 채 큰 대접을 기대하며 월북했던 그들. 처음부터 북한 정권에 코가 꿰이고 발목이 잡혀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 10년도 못돼 거의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초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영광을 누렸던 자들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